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프레시 마술사 마스터빌더 마이클 터틀은 예술적 가치와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하이엔드 기타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마이클 터틀의 작품들은 연주자가 기타를 연주하는 순간 마치 기타가 연주자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스터빌더 마이클 터틀은 벨리아츠와 돈 그로시 기타스 등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그의 프레드워크는 업계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기타리스트로도 활동해왔으며 전문 연주자로서 쌓은 경험을 기타를 만드는데 완벽하게 녹여내었습니다. 마이클 터틀은 80년대 초에 자신의 첫 기타를 선보였으며 1993년에 상업적으로 기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10년 동안 다른 업체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연마해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준비했으며 2003년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마이클 터틀 브랜드를 출범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이클 터틀 기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시리얼 넘버가 697,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싱 시리얼 넘버 702,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험 시리얼 넘버 691.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하이엔드 기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마이클 터틀 기타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속칭 하이엔드 기타 많이 사용해 보셨죠? 뭐 너무 많이 써봤죠. 사실 뭐 지금 한국에서 뭐 한국에서뿐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뭐 여튼 지금 뭐 뮬저시들도 좋아하시고 네. 아니면 세션 쪽에서도 이제 이게 썼다는 기타들은 사실 다 써봤는데. 터틀만 못 써봤어요. 터틀만 못 써봤고 나머지는 다 써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PRS-24를 커스텀 24요? 네, 커스텀 24를 하이엔드 기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저는 그것 한 대. 그 이외에 이런 스트랩 형태라든지 약간 슈퍼 스트랩 형태의 하이엔드 기타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마이클 터틀 기타를 처음으로 저는 접해보면서 사운드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렉 기타들과 차이점을 분명히 느껴졌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마이클 터틀 기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클 터틀의 기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는 좀 많이 익숙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좀 말씀드릴게 뭐 제가 뭐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임스 타일러 스튜디오 엘리트 풀옵션 이왕이면은 타일러 쓰는 거 풀옵션으로 써보자 해서 그 스튜디오 엘리트도 이제 풀옵션으로 네. 예전에 썼었고요. 그 다음에 앤더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니엄 버커 그 인우형이 쓰시는 거죠. 똑같은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제 미니엄 버커 3개 달린 거랑 예전에 이제 트롭터 클래식 그것도 써봤었고
그리고 이제 존서 모던 험험 모델도 써봤었고 뭐 싱싱한 모델이야. 뭐 제가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뭐 워낙 주변에 많이 써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빌려서도 써보고 해가지고 뭐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당연히 좀 오래 써봐야 또그 톤의 느낌을 알겠지만 싱싱하면 기조들이 조금 비슷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존서 픽업만의 그 사운드가 있죠. 그래서 그 존서 싱싱함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간접적으로. 근데 뭐 어쨌든 그거를 녹음 때도 빌려 써봤고 라이브 때도 써봤으니까 안 써본 건 아니다. 네, 뭐 하여튼 클래식 모델은 그렇게 써봤고 모던은 제가 이제 험업 모델로 오랫동안 썼었고 그리고 이제 PRS 커스텀 24도 썼었고 그리고 뭐 지금 쉐크터 엔더서니까 쉐크터 모델들도 이제 트레디셔널 웸블리 모델 제 모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선셋 그 이제 드롭톱 클래식이랑 그쵸. 똑같이 생겼죠. 그게 드롭톱 클래식의 전신이죠. 그 모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가장 이 기타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줄줄이 이야기한 건데 제가 가장 오래 쓰고 저의 원래 메인 모델 기타는 동그로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이 거친 기타들을 들이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 썼다가 다 팔았는데 그러면은 뭐 동그로시를 제일 마지막에 샀냐 그거 아닙니다. 동그로시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타들을 나열했지만 동그로시는 늘 두고 타일러도 샀다가 앤더슨도 샀다가 써도 샀다가 저기 PRS도 샀다가 뭐 뭐뭐다 했다가 뭐 지금 어쨌든 그로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그로시를 한참 메인 기타로 쓸때 이제 친구 녀석이 터틀을 사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사운드 비교한다고 아예 그루브 합주실을 빌려서 오오 합주한 게 아니라 네 페달보드 들고 어 가가지고 AB로 예, 에이비로도 하고 그 당시 때는 사실 정확하게는 그 친구 페달보드 문제가 좀 있었어요. 톤이 너무 깎인다. 왜 이렇게 소리가 얇아지냐 이것 때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로시랑 터틀의 사운드 비교도 됐죠. 왜냐하면 제 페달보드도 꽂아보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뭐 저의 지금 착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터틀의 색깔이 좀 없었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터틀이 좀더 비싸 국내에서 좀더 비싸게 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로시랑 소리가 똑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픽업에서 아직 색깔을 못 찾았던 걸까? 아니면 아직도 동그로시에서 워낙 오래 노하우를 일이 가지고 있었기 오래 했다 때문에 보니까 그게 좀 색채가 많이 묻어. 왜냐면 제 기타를 아마 저기 마이크 터틀이 맞아요, 만들었을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제 기타가 98년산 400몇 번대 시리얼인데 완전 초창기 모델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의 동그로시는 픽업이 그 당시 때는 동그로시 자체 픽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린디 프렐린이라는 픽업이 달려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픽업을 탈거하고 제임스 타일러 픽업이 박혀있는 약간 혼종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타일러 사운드의 시원한 소리는 좋아하는데 넥감이나 이런 프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그로시를 못 따라가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최고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개인 취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그로시의 넥감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프렛에서 미끄러진다는 느낌 저는 너무나 뭔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까먹게 됐죠. 왜냐하면 10년 이상 쓰다 보니까 프렛도 닳았고 사실 리플래팅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터틀을 다시 치면서 맞아 내 기타 처음 쳤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래서 이 기타를 계속 썼지 손에 착착 감기고 그리고 지금 터틀은 제가 예전 터틀이랑 뭐 픽업이 달라졌는지 어쨌는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로시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버즈비에서 오더에서 들어온 이 터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일단은 그로시가 원래 성향하는 그 이제 그 추구했던 것들이 되게 팬더다운데 잡음이 없으면서 그 팬더에서 그 아쉬운 지점들을 보완한다는 게 이제 그로시 약간 철학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터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지금의 터틀은 그런 느낌이 있고 방향성도 좀 많이 좀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기 앤더슨 드롭탑 클래식이랑 그 쉐크터 그 선셋 모델이랑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과연 누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쉐크터의 아들이 앤더슨이고
픽업 스타일도 이제 사실은 거의 같은 성향인데 비교하기 아마 구분하기 정말 느낌만 다를 거거든요. 아마 구분하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터틀도 그로시랑 느낌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 그로시가 가지고 있는 그 되게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뭐냐면 그 클린 톤을 쳤을 때 과하지 않으면서 선명하게 들리는 그 톤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때는 이제 좀 더 힘 있는 사운드가 좋아서 타일러 픽업으로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지금 제가 사실 원래는 그거를 그로시 오리지널 픽업을 이제 그로시에서 픽업을 이제 생산해내니 그로시 오리지널 픽업을 구매해서 따로 다를까까지도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터틀의 사운드를 지금 들으니까 터틀 픽업을 그로시에 박으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터틀 싱싱엄 셋이 있으면 아마 구해서 그걸 달면은 이제 좀 온전한 밸런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터틀의 이 정말 깨끗하고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배음이 너무나 많은 클린톤인데 드라이브를 먹이니까 그냥 미친 듯이 앞으로 터져 나오는 그 이 뭐 여기 공간을 정말 지배하는 듯한 드라이브 톤까지 아 터틀을 내가 많이 몰랐구나 진짜 뭐 물론 당연히 안 쳐봤으니까 몰랐을 거고 왜 임선호 씨가 지금도 계속 메인 기타로 쓰는지도 이유를 알겠고 정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밸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정말 사운드랑 만듦새는 이미 검증됐으니까 이제는 오늘 기탐 촬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인지도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약간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지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또 브랜드고 마스터 빌더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아까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도 클린 사운드에서 그 특유의 배음 전혀 이제 귀에 거슬리지도 않고 풍성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와 클린 사운드는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은총 씨가 드라이브 밟는 순간에 이거는 또 드라이브 톤은 또 다르구나 라는 매력을 느낀 멋진 기타였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엔드 기타를 이렇게 여러 대를 한꺼번에 만나보는 자리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네. 정리를 내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힙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